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르되 주여 그릇도 없고 이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내 여기 물길으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맞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야긴보아스 지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과 빛 되신 예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 안에 두는 것이고 빛을 내 안에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영접하지 않은 자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영접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를 영접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샘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샘물은 더 풍성히 풍성히 우리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변화가 있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때, 충만해질 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제2의 거듭남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학적으로 조금 뭔가 그 가타부타 말이 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어떤 개념, 어떤 마음으로 제2의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쓰셨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감사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 믿고 저 모태신앙을 태어났지만 예,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도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8살 때였습니다. 예, 놀라지 마십시오. 신대원 입학하고 나서입니다. 예.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그래서 어떻게 살았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면 나에게 생명이 있겠지라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고 예수 믿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달은? 28살 때 처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구나, 늘 나와 항상 함께 계셨구나, 이걸 인지하게 됐습니다. 인지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 좋아서 미치는 거죠. 예, 몇 달을 울면서 다녔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또 혹은 뭐 어떤 매너리즘에 빠질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때 그 첫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세요. 예.
그래서 제 안에 여전히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또 제 안에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온천교회에 와서 깨닫게 되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열리게 되면서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 이게 막 행복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저를 채우고 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경험은 제 안에 가두어지지 않고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첫째로는 여러분들이죠.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만남과 관계가 바뀌기 시작하고 또 저희 가정이 흘러들어갔을 때 저희 사모가 바뀌기 시작하고 저희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사역에 일과 직장과 학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저와 저희 가정을 경험해서 저는 확신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매주 예배 오는 것이요 그냥 뭐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 절대 아닙니다. 예. 지난주와 똑같은 예배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새로운 은혜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더욱더 커져가고 더 커져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를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보잖아요. 아, 더 밝아지고 있구나. 더 생명이 들어가고 있구나. 여러분은 잘 모르죠. 막 그 있잖아요. 왜 어릴 때 명절에 친척들 만나면 아이고 많이 컸네. 나는 큰지 모르겠거든. 나는 큰 전혀 컸는지 뭐 모르겠거든.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항상 아이고 많이 컸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적 성장도 나는 인지 못하나 이 지켜보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성장하고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이 더 가속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욕심이 있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욕심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인생에 욕심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목회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완수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고 싶어요. 저는 천국에 많은 상급을 준비한 천국 시민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어쩌든지 하여튼 주님 가까운 곳에 있고 싶습니다. 저는 천국에 여러 상급들 저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다들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물질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어떤 성취감을 누리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얻어낸 그 성취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주 잠시 잠깐의 기쁨만을 제공한 뒤에 기억 저편으로 행복감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더 높은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또 노력과 물질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쩌면 이 벗어날 수 없는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의 저주 속에서 이 땅의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열심히 쳇바퀴를 굴리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능력치도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목표, 아무나 함부로 이룰 수 없는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그 작년에 유행, 재작년입니까? 몇 년 전에는 소확행 해가지고 아주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행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이 여러분 믿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나를 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지는 못하죠.
아니 자기 자신의 인생도 다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청년을 사역하면서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연애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 연애하시고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그 일을 우리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근데 막 하여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이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상담해 주는 사람도 당장 한 시간 뒤에 내 인생에 일어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못하고 답도 모른 채, 이해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가장 많이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극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를 잘 아는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세요. 어릴 적부터 같이 자란 여러분 친구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교제하고 연애했던 여러분 애인이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창조하고 그냥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사랑과 관심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나는 모르고 내 부모도 모르고 내 가족들, 내 친구들 다 모르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내 인생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아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니까 여러분 참 많은 이 상담을 받는데 카테고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진로 문제, 그 다음에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또 사업하는 친구들. 예. 3040 하니까 이제 어떤 가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자녀의 문제. 이렇게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막 다 다양한 것 같고 제각기 다른 문제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다 사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많은 경우 이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충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선명하게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확신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말씀 없는 사람들 특징, 예, 예수님과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빛이 희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하나를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너무 불안해한다는 것. 너무 의심이 많아. 왜 그렇습니까? 예, 빛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본인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본인이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줘도, 정답을 얘기해줘도 여러분 그 상태가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저는요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 설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이 선포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지금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귀를 닫고, 몸이 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 몸이 왔으면 그다음 마음도 와야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과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십시오.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을 요한이 먼저 만났죠. 요한이 먼저 이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를 쓰고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막 엄청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 사역에다가 막 부활을 오만 거 다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성경에 좋은 말들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시작하면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래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생명이 있고 각 사람에게 사람을 비추는 빛이다. 따라서 생명은 빛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생명은 빛입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걸 깔아놓고 요한복음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기사들, 특히 일곱 가지 기사와 이적과 또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과 자기소개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이걸로 다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달하려는 바가 너무나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전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한 대전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이다. 아멘. 자 그러면 생명과 빛을 가지신 이분이, 천국에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거 뭐냐면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생명과 빛이 육신이 되어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가장 생명의 역사, 생명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창조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를 태아를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이 창조의 역사야말로 생명의 시작이고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조되었으나 또 생명을 부여받았으나 우리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떠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떠날 때에 생명을 잃게 되죠.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땅에 죽음 그늘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처음에 주셨던 그 창조의 생명을 안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체가 막 잔뜩 널브러져 있는 그 아골골장 해골이 쌓여 있는 그 막 시체가 막 온 천지 사방에 죽어 있는 썩어가고 있는 그 땅에 이 생명이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혼자 그 죽음의 땅에서 일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살아서 움직이고 밥 먹고 숨 쉰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척하지만 죽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죽어가는 이 죽음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 썩어가는 그때에 나는 생명력을 갖고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또 4절 말씀처럼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추는 사건이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로 어두워진 내 인생 얼마나 이 죄로 어두워져 있냐면 이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서 어둠의 기준을 학습받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살아온 우리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조차 인지 못하고 살아가는 정말 극악무도한 어둠의 자식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요. 선과 악을 분별을 하지 못하고 앞뒤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가는 이 방향이 맞는 방향이겠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잘 되겠지 성공하겠지 행복해지겠지 정말 막연한 기대를 품고 무작정 걸어가면서 넘어지면은 나를 넘어뜨린 그 돌뿌리를 탓하고 내가 막 깨지고 부딪히면은 상대방을 탓하고 세상 탓을 하면서 꿋꿋하게 직진해내는 그런 어둠의 역사로 살아온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었을 것입니다. 또 멈출 수가 없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도 너무 불안해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 다른 쪽으로 틀었는데 혹시나 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계속 하던 걸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막 자신 있게 다른 걸 바꾸지도 못하고 불안해서 막 벌벌 떨고 가다가도 멈춰서서 고민하고 여러분 이런 인생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어두운 캄캄한 정말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찬란한 빛 너무나 밝은 빛이 쫙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겠어요? 그 안에 생명과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만 있겠어요? 온갖 좋은 거 다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이 말씀 안에 생명과 빛만 있겠냐고. 물질 축복 없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뭐 결혼 없을까요? 성공 뭐 어떤 축복 없을까요? 좋은 거 뭐 생명과 빛밤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인생의 조건이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제가 질문할 왜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서론에 예수님을 생명과 빛으로만 소개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강조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람 살리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 31절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은요 죽어있는 인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심판이 예정된 인생 지금 열심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끝내 종국에는 지옥의 심판을 받고 떨어질 그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전하려고 펜을 든 것입니다. 적어도 요한에게 누군가가 사도 요한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 사도 요한은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라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무기력한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나를 밀어줄 수 있고 그 계획을 실행시켜줄 수 있는 부모님의 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체가 뭐 무슨 명품 옷이 필요하고 시체에게 여러분 빨리 달리는 자동차, 멋진 자동차가 왜 필요합니까? 시체에게 인생에 성공할 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뭐 강남 뭐 50평짜리 아파트 20채가 있다 한들 여러분 그게 그 시체에게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다른 대안 가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 말고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도와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터져서 오는 분들 대부분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잘 해드리거든요. 제가 정말 성심성의껏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나중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와요. 같이 기뻐해요. 예, 제가 할 일이 맞습니다.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영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저에게 문제는 여러분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생명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들어가고 더 풍성이 나타나는 그것이 여러분 제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여러분은 이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 어디에 더 관심 있어요? 지금 당장 코앞에 떨어진, 눈앞에 떨어진 이 문제 해결되는 데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언제냐면 문제가 해결되면 아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목사님 좋은 목사님,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체에게 문제 해결은 그냥 썩어가는 중에 잠시 문제 해결된 것에 불과합니다. 살아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때 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데 계속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가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체에게 아무리 많은 어떤 뭐 자격증, 증명서, 상장 줘본다 한들 시체입니다. 시체가 그 증명서, 그 상장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선할 수 있는 다른 가치 우선순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 다 출석하는데 영접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문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접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죠.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외부에 있던 생명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생명이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양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심장이 됨을 믿습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믿고 또 날마다 더 의지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이 바로 빛이죠. 생명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그 다음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총알에 힘이 있죠. 총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영국에 SAS라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 스나이퍼가 있어요. 스나이퍼가 그 1km 밖에서 총알 한 발로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 아세요? 총알이 힘이 있어요. 1km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원샷 5킬이 됐느냐? 그 뭡니까? 그 IS 대원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려고 이 폭탄 쪽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막 저희끼리 사진 찍고 하는데 그 차에 올라타기 직전에 이 저격수가 그 폭탄 자켓 조끼 입고 있는 사람 쏜 거예요. 터지면서 그 주변에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 중에 IS 막 최고 지도자도 있었고 막 예. 그래서 이 쾌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 총알에는 사람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알의 힘 총알 자체는 아무 힘이 없죠. 언제 힘이 생겨요? 이 총알 안에 있는 화약이 폭발할 때 이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총알의 방향을 정해주는 총구가 없이 총알이 어떤 뭐 충격이나 어떤 화재로 터지게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 총알은 나를 지키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구를 따라서 총알이 이동해서 내가 이동한 정확한 지점에 탄착하는 것이 사격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력이 생긴 인생에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생겼어요. 살아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방향성의 문제가 실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아나서 생명력이 있다 해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하면 다시 죽음과 사망을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길을 비춰줄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빛입니다. 둘 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또 빛이 없는 인생은 어디도 아무데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도 생명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빛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살아나고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 없던 인생에 생명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저는 너무 많이 목격하며 살았습니다. 인생에 꿈과 비전이 없어요. 예.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님이 계속 다른 남자 만나는 거예요. 애를 돌보지 않는 겁니다. 애가 밖으로 도는 거죠. 불량 친구들을 사귑니다. 초등학교 때 이미 담배를 피웠습니다. 맨날 하는 게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담배는 어떻게 피는가? 길에 그 아저씨들 피우다 버린 꽁초 긴 거 그거 주워다가 다시 불 붙여서 야 더럽지 않냐? 아 목사님 불로 지져서 소독하면 돼요. 그렇게 들깨처럼 살아가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1년을 섬겼거든요. 1년을 돈을 많이 썼습니다. 고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기 좋아하고 잘 됐네요. 이렇게 열심히 고기를 먹어요. 1년을 먹였어요. 교회를 오게 됐죠. 근데 여러분 오늘과 같은 정말 평범한 주일 한 예배가 마치고 소그룹 나눔 시간에 이 친구가 저희 3호반이었습니다. 세령 3호반이었어요. 나눔을 하는데 그냥 막 그 있잖아요. 그 소그룹 모임 시작할 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막 근황 토크하는 그 시간에 이 친구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자존심 센 친구인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왜 우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눈물이 나요. 계속 우는. 아 하나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임했어. 예,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느껴봐. 여러분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예, 맨날 그 노래방에서 예, 죽순이처럼 예, 맨날 노래 부르니까 노래를 또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이 친구가 예, 찬양팀이 들어가고 찬양 인도자가 되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뮤지컬 배우가 될래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려면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환이 된 학교가 딱 하나 생겼어요. 거기가 때마침 미달이 됐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들어.
근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알바해서 여러분 이 학원비를 벌어가지고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그리고 성적이 꽤 잘 나왔어요. 어디를 들어갔냐면 여러분 내신 98% 들어봤습니까? 나는 숫자가 많으면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뒤에 2%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신 2%가 여러분 결국 지금 경성대 뮤지컬학과 들어갔어요. 졸업을 해서 여러분 공연도 하고 예, 생일 때마다 연락이 옵니다. 꿈이 생겼어요. 뮤지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왜 이혼했냐. 술만 먹으면 칼을 들고 애를 쫓아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무서워서 방에 숨으면은 그 아파트 배관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애를 찌르려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이 예수를 만나니까 찬양 인도자가 되더라. 뮤지컬 배우라는 꿈을 안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공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인생쯤은 간단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이 생명력을 믿습니다. 그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것은 이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인정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고 내 안에 이미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더 예수 믿는 나에게는 이미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머니와 두 형제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바빠서 애들 돌봐줄 그게 없는 거예요. 너무 너무 착한 애들인데 어디에 빠져있는, 중독에 빠져있는 거예요. 예, 중독.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혼자 교회 지켜요. 다른 청년들 아이고 멀다, 교회 멀다, 예배 시간 길다 다 떠나갔는데 이 친구 혼자 예배 지키고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명과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 더 큰 생명과 더 밝은 빛, 더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복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보통 이 생명과 빛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가서 요청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생명이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대가도 값을 지불한 적도 없던 이 생명과 빛이 먼저 우리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는 생명과 빛이 없는 두 인생이 연이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한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는 못 근처에 항상 누워 지내는 남자였습니다. 둘 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음은 생명과 빛이 없는 인생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돼지를 좀 같이 띄워주십시오. 아,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과 빛이 없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먼저 사마리아 위치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사마리아가 가운데 있어요. 예, 사진 준비 안 됐나요? 사진 띄워주시면, 준비되면 바로 띄워주십시오. 예. 지금 저 밑에 유대가 있죠. 사해 옆에 유대가 있죠. 저기 예루살렘도 있어요. 베들레헴도 있고. 저기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저 위쪽 갈릴리. 갈릴리는 예수님 고향입니다. 예. 저 가나, 가버나움. 예. 이쪽으로 가시는데,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로 갈 일이 있을 때 저 유다 요단강 쪽으로 해서 멀리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인사도 하기 싫어가지고 돌아갔어요 먼 길을. 근데 예수님 어떻게 가셨다? 사마리아로 직행하셨습니다. 수가성으로 직행하셨습니다. 한 우물로 직행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앉으셔서 그때 때마침 한 여자가 그때 시각이 우리로 치면 정오 한낮에 태양이 가장 뜨거운 그때에 예, 이제 됐습니다. 그 우물 옆에 앉으셔서 여자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습상 이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집 밖에서는요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어요. 심지어 아내라 할지라도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집 밖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는다고 해요. 유대인 남자가 집 밖에서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상종을 안 해요. 봐도 개 취급을 하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집 밖에서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것이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여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불순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오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여자가 굉장히 역정을 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곳에 우연히 들른 게 아니라 이곳에 직행하셨어요. 왜요? 이 여자 만나러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예루살렘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합성어인데 벳히스다 이거는 자비의 집이고 벳아수타 이건 치유의 집. 자비와 치유의 집. 근데 여러분 이 연못 주위에 누가 가득했느냐면 병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최근에 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이게 그게 됐어요. 발굴이 됐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저기 옆에 동그란 데가 아니고 저기 직사각형 있죠. 저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게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빗물을 저장하려고 일부러 만든 데예요. 이해되시죠? 계속 다음요. 여기가 위에서 이제 찍은 사진. 다음요. 또 다음. 네. 대충 뭐 초기 오시죠, 여러분. 저기 저 연못 근처에 병자 누가 말했다. 병자들이 막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표현 그대로라면 천사가 한 번씩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이 성경 고고학자 지리학자는 이 주변에 광천수가 온천지대라 가지고 이게 물이 한 번씩 간헐천 솟아오를 때가 있다.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사람들이 아마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예, 오해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경의 신비를 믿습니다. 아니 천사가 나타나면 왜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천사가 나타나서 그죠? 물이 한번 확 이렇게 움직이면 치유가 나타나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이 베데스에 제일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저처럼 만성무좀이 있는데 막 달리기를 겁나 잘 뛰어 낫는 거예요. 달리기 겁나 잘하는데 빨리 뛰는데 가벼운 두통이 있는 뛰어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진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앉은뱅이나 뭐
오늘 38년 된 중풍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일상생활조차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경쟁하고 이기고 그죠? 이런 현장이 딱 진짜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똑같아. 네. 내가 이겨, 내가 1등이다, 내가 성공해야 돼. 예,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먼저 뛰어드는, 예, 서로 경쟁하고 밀쳐내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요, 좋은 곳이 많아요. 궁궐도 있습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셨는가? 베데스다 이곳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병자들이 앉아서 막연한 기대로 마냥 옆문만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 어떤 사람은 살이 썩어가고, 어떤 사람은 고름이 터져서 피냄새와 고름 냄새가 진동하는, 살이 썩는 냄새와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가장 낮고 가장 어둡고 가장 막막하고 가장 답답한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20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분, 많은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면 단순히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려면요 더 많은 기적의 케이스들을 소개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치유기사를 연이어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이렇게 고쳐주신다 방법론적이 아니라 이 사건은 메시지가 되는, 요한은 이 사건들의 나열을 통해서 뭔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인류 보편 인류가 이 요한복음 읽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메시지, 그 메시지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적으로 타락하고 38년 된 병자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능력 없는 우리가 어찌 생명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갈 수 있는 능력도 생명력도 빛도 없어서 그저 막연히 어둠 속에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낫지는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면요 이 방향을 수정하거나 근본적인 어떤 근원을 생각하지 않고 이 양의 문제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랬다, 이 어떤 열심히 양을 늘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찾아가셨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로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입니다.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곳입니다. 베데스다도 죽음의 장소입니다. 병자들이 죽음을 기다리며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마냥 기다리는 장소입니다.
사마리아는요 어둠의 땅이에요. 빛이 없어서 말씀을 들어도 해석이 되지 않아서 많은 질문들을 품고 사는 땅입니다. 베데스다도 어둠의 땅입니다. 어둠 속에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와 베데스다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소외되고 또 외롭고 많은 목마름과 결핍을 안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질병과 문제들이 있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상태를 너무나 잘 표현한 시편 9절이 있는데 시편 7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 여러분, 흑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사망이라는 심상 자체가 어두워요. 근데 그 사망의 그늘에 있다면 어둠 중에 어두운 곳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 기가 막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어두운 이 땅을 정말 잘 표현한, 예수 없는 우리 심령 상태를 너무 잘 표현한 단어가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또 곤고와 쇠사슬. 곤고는요, 찾아보니까 오니라는 원어인데 고통, 고생, 가난. 이 가난의 쇠사슬을 막 칭칭 감고 살아가는 겁니다.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가난과 고통의 쇠사슬 온몸에 칭칭 감고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풀리겠어요? 쇠사슬은 뭐냐면 바르젤이라는 단어인데 노예들을 차는 정말 순수 쇠로 만든 사슬입니다. 바르젤. 여러분, 이 곤고와 어둠 속에서 흑암과 사망 아래서 죽어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고통과 가난 속에, 고난 속에 이 쇠사슬을 칭칭 감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세상을 정말 잘 표현한 단어. 여러분, 이러한 사망과 어둠의 공간에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 속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러분이 예배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해서 나온 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아무리 살고 싶고 막 예배 드리고 싶어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찾아가시고 방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선택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귀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것이 진짜 그게 생명의 역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뭐 말씀 설교, 목사님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하면 들어갈까? 여러분, 제 생각에 설교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듣는 귀가 영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걸 막 진짜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쏙쏙 빨아당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귀 닫고 마음 닫고 앉아있다 가는 시간이 돼버려요. 앉아있다가.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스며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 복음은,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망의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흑암 가운데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생명과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부재죠. 또 어둠의 상태는 뭐예요? 빛의 부재죠. 이 양자역학 실험하는 거 여러분 유튜브에 영상 보셨어요? 빛이 물질일까 파동일까 실험을 해보니까 빛은 물질인가 동시에 파동이 된다.
그러면 빛이 물질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은 빛이라는 물질이 부재한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것은 여러분 없던 물질이 생겨날 때, 빛이라고 하는 없던 물질이 생겨날 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도 마찬가지죠. 사망이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이 물질이 없을 때, 부재할 때 사망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망과 흑암의 그늘 속에 생명이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의 그늘 속에 빛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남편을 바꾸고 바꿔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왜? 생명과 빛이 없으니까. 생명과 빛이 없는 인생은 다른 것으로 자기 인생에 만족을 주려고 무의식적으로 애를 쓰게 됩니다. 상담적으로 보면은 애정에 대한 결핍 상태인 것이에요. 정상적인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여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 남자를 찾아요. 관계 중독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중독적인 상태 때문에 이 진짜 뭐 진짜 막 음란하고 악해가지고 바꿨을 수도 있는데 너무 외로워가지고 만족이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수 있는데 이 관계 문제 때문에 마을에서는 또 관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 흉보기 쉬운 상태겠어요. 여자들이 막, 예, 들들 뽑고 막 씹어 돌리는 것입니다. 우물은요, 단순히 그냥 물 깃는 곳이 아니라 여자들의 수다하는, 오늘날로 치면 카페 기능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여자들이 없을 때 혼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다른 사람 다 그늘 아래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혼자 물동이 지고 온 건 뭐예요? 사람들 피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까 내가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뭡니까? 물기를 오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주치기,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관계하기 싫다는 겁니다. 이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의 결핍. 어떤 목마름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오는 문제가 이 여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유대인들도 왕따시키는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조차 왕따당한 여자가 이 여자인 거예요. 철저히 어둠 가운데, 철저히 결핍과 목마른 가운데, 빛이 없는 곳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생명이 이 여인의 목마름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봅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영접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결핍에서 충만으로 바뀌어요. 사실 인생에 제가 뭐 중고등부 사역부터 쭉 청년 사역까지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문제들의 근원이 뭐냐면 결핍에서 오더라고. 어떤 결핍이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결핍. 근데 또 우리가 여러분 죄인은요, 연약한데 또 악하거든.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지가 사랑받은 줄 몰라. 악해가지고. 워낙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성이 강해가지고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까?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여기 살아 숨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받지 못한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진짜 사랑 없는 곳에서, 사랑이 부재한 곳에서, 예, 방치된 아기들이 어떤 운명이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 최근에 떠들썩하게 들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래도 번듯하게 좋은 옷도 입고, 예? 삼시세끼 먹으면서 앉아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사랑받은 적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을 받으셨어요. 아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악해가지고 지가 무슨 사랑받았는지 인정도 안 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도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인이 느끼는 것은 난 사랑받지 못했어요. 결핍 상태라. 타이어에서 진짜 결핍된 사람이 있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결핍된 상태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해보니까 이 결핍의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 해결 안 되고 예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어찌 할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근원의 결핍을,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 여러분, 바람이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죠. 여러분, 충만한 인생의 방향은 결핍된 인생을 향하게 됩니다. 가장 충만한, 여러분, 이 여자가 만난 예수님 누구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가장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그분을 이 우물 옆에서 이 여인은 만났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생명이 이 여인, 결핍된 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채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으로 채워진 이 여인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나와 똑같이 결핍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이 성, 수가성,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내가 충만해지기 전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채워지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뜨거워서 다 죽었으면 다 죽었지.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 인사도 하기 싫은. 어느 집 옆에 내가 내 욕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아. 마주치기 싫어요. 인사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더 고생했으면 고생했지. 그런데 여러분, 이 충만해진 인생이요, 이 과거를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결핍된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결핍과 목마름을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의 기간은 38년이 넘었습니다. 아,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좀 걸어보고 싶다. 아, 나도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해보고 싶다.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38년을 넘었습니다. 이 환자는 베데스다에 있는 그 어느 병자보다도 더 나약했고 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두 마디 하십니다. 6절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남자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세요. 이 남자를 덮고 있던 어둠이 떠나가고 이 남자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과 빛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베데스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고 소망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병든 육체가 살아납니다. 누워있던 인생이 일어나 걸어가는,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새 인생을 부여받게 됩니다.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음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표는 겨우 구원까지가 아닙니다. 아, 목사님, 뭐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표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천국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첫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미 영접한 자에게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영접하고 받는 자리가 오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 잘 드렸느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진짜 제대로 잘 묵상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믿고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예배 잘 드린 건 뭘까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을 안고 더 밝은 빛을 안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밝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시작할 때의 믿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해 보십시오.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더 큰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명 있습니까? 그까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풍성한 생명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주님의 목표입니다. 그 일 때문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 얻기 쉬운 상태인 것입니다. 왜? 주고자 하는 이의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더 믿고 더 잘 믿고 더 깊이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에서 충만으로, 무기력한 인생에서 사명자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딱 그 일, 딱 단 하나, 예수 믿는 그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결핍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문제 많은 가정이었어요. 예,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친가 쪽으로도 외가 쪽으로도 상처가 많아요.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사모도 예, 문제 많은 집이에요. 부모님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한때 잘 나갔거든요. 서면 지하 상가에 깔리는 구두가 다 저희 장인어른이 만드신 구두였다고 합니다. 이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맥도날드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서 대학까지 나왔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어요. 저희 사모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하고 착해 보여요. 예,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여러분이 문제 많은 가정의 남자와 문제 많은 가정의 여자가 만났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저희 아내는 온천교회 이사하고 나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맨날 퇴근해서 가면 울고 그랬습니다. 맨날 원망하고. 이해 되십니까? 맨날 싸우고.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우리 상태를 예수님이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요 문제 더 많아요. 주변 상황에 문제 더 많아요. 일을 하면 할수록 문제 상황들이 막 와요. 이해되십니까? 일을 하면 할수록 새로운 문제들과 막 직면을 하고 난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 평안한 거예요.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주님 말씀 묵상하면 이게 다시 회복이 돼요. 행복하다. 문제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보고 너 다시 태어나면 뭐 할래? 야, 저는 여러분 100번을 물어본다 해도 저는 목사로 태어나, 목사로 태어나서 이 말씀, 이 복음 전하는 삶에 나는 내 인생 다시 던질 것. 여러분 왜? 주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예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 제 많이 했잖아. 저만 생명 있습니까? 저의 안에만 생명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안에 생명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영접한 자 누구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주님 더 큰 생명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는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생명을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그 확신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난 뒤에 주님 저는 더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죽음으로 사망 그늘 안에 있던 나에게 생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주님, 저는 더 욕심낼래요. 저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꿔 말하면 제식으로 의역하면 이런 거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뭔가 선물을 주려고 하시는데 네가 만약에 그 선물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이 선물을 전달하려는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오히려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바람이 뭐예요? 네가 나를 몰라서,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주려는 선물이 뭔지를 몰라서 너 지금 나에게 구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구하면 내가 주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생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교회로 온 지 조금 되었지만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그냥 뭐 단순히 잘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문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다른 문제, 해결받고 싶은 문제 필요한 거 많은데 먼저 나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나의 왕과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에게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미 영접하셨습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생명이 내 안에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나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생명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오니 찾아오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더 구하십시오.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니라.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구하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구하고 받으십시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여 임하소서. 생명을 받아들이십시다. 생명을 받아들이십시다.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아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생명과 빛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많은 것 같죠? 다 생명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방황하고 갈등하죠? 고민이 많고 불안하고 의심이 되시죠? 빛이 없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생명과 빛이 없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체에게 문제 해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이 무슨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이것 때문에 오신 우리 예수님,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최근에 극심한 어떤 의심과 불안 가운데 떨며 진행하지도 못하고 갈등하시는 분, 머리가 터져버릴 것처럼 막 고민이 되고 의심이 되고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것 같고 해도 자신이 없는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생명과 빛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해답이 되십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거 어떤 노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예수가 더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 살리는 거 보시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일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주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안식일에 일하셨던, 생명을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적당히 이 수고하고 짐진 사람들, 야 이리 와라, 너 무거운 짐을 지었구나, 너 문제의 짐을 지었구나, 이리 와라, 여기 가서 하루 쉬었다 가라. 예수님은요, 너 무거운 짐 지었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었네, 문제의 짐을 지었네, 와서 안식이니까 하루 쉬었다가 계속 그 짐을 지고 걸어가.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인생의 짐 자체를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짐을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가운데 이 사마리아 성의 여자처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오래된 문제를 끙끙 앓고 계시는 분 계십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오래된 문제를 이끌고 끙끙거리며 짐을 지고 걸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 예수라는 생명과 빛을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내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맞으시네. 한 번 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맞으시네. 사망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주님께 다 내어 던지겠습니다.
십자가에 다 내어 던지겠습니다. 주님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제사법 기억하십시오. 흠 없는 양에 안수하였을 때 나의 죄가 전가가 되고 이 양에 있는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여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는 다 주님께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로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지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 맡겨버리고 하나 없이 그 어린 양 위에 다 올려놓고 그 어린 양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내 안에 집어넣는 이것,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이 사건이 일어난 거 믿으십니까?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최근에 겪고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사망의 일들, 모든 혼란과 어떤 갈등과 불안의 어둠의 일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다 얹어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빛만 우리 안에 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여 한번 주여 두 번 크게 외치고 주님 내 짐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기도만 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 안에 그 생명의 빛을 취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두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년부 지체 가운데 또 이 사망과 빛의 부재로 고통받는 우리 성아자매가 이 사망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우석 형제 어머니 되시는 김은정 원사님 사망과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생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아자매와 김은정 원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지금도 이미 생명이 있지만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밝은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주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상원자매 기억하시고, 주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은자 권사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망의 어두운 그늘 속에 주님 빛으로 비추시고 생명으로 지금이나 생명으로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 누워 계시는 그 침상 가운데, 하나님 대동병원의 그 병실과 침상 가운데 주님 생명으로 심방하여 주시오. 주님 생명으로 심방하여 주시오. 빛으로 오시옵소서. 빛으로 비추소서. 생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끊어질 지어다. 하나님 그 육체 가운데 생명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생명으로 심방하여 주십시오.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사망은 떠나갈 지어다. 사망은 떠나갈 지어다. 그놈의 권세야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낫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힘을 내게 하소서. 육체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아주시옵소서. 만지시고 안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구성형제를 붙들어주시옵소서. 구성형제를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과 빛 가운데 소망 없게 하소서. 소망 없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태어난다고 태어났지만 사망의 그늘 아래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좋은 것 천국에 좋은 것 다 내어 벗어 던져버리시고 이 땅으로 달려오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할 일이 주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의 생명과 그 빛이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오나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주님 우리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길 원하오니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핍과 목마름을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화자매와 김은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찾아가 심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 풍성한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셔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묶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새 힘과 새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약인 보아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빛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충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이 은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 예,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낙제 나 못해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나에게 생명과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답이십니다. 고백하며 더 구하고 풍성히 구하는 모든 야긴보아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